끝없는 존경심을 갖고 각하에 대한 분노, 각하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하고 아침에도 라면, 점심도 라면, 저녁도 라면 먹으면 방부제 많이 먹고 썩지도 않고. 예, 예, 예. 이런 싸구려 유머가 통하지 않는 걸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기지 많아요. 그래도 의원님 우리 때는 그래도 우리 때는 아니죠. 이미 이 때가 다 다르죠. 여기가 네. 7,8학번이라고 했으니까 네. 뭐 계산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고 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네. 네. 제가 7,8년생이라 그랬죠. 근데 7,8학번이라고 7,8년생이라니까 왜 학번을 갖다 네. 바꿔서 7,8년생이 국회의원도 하고 아니 그 의원님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얼마였어요? 아니 이게 자꾸 말리는 것 같아요. 네. 말이 이렇게 좀 가려고 그러면 다시 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탁현민 교수는 할 말씀 다 했으니까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때는 등록금 33만원이요. 아 33만원이요. 그래갖고 36만원 올라가갖고 네. 데모했어요. 아. 내려달라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3만원씩 다 내렸어요. 그래서 33만원. 그리고 나서 제가 외대 나왔는데 외대 앞에 6개월 동안 네. 학교 앞에 흥청망청해요. 3만원 깎은 거 집에 안 갖다 두고 6개월 내내 3만원이면 6개월 내내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 시절을 살아왔는데 이 등록금 얘기 나오면 제가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네. 등록금 상한제 네. 등록금 인상 제한법 네. 제가 발의했던 그때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진지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타고난 품성이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더 이상 무거워질 수 없는데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출신이야. 17세 국회의원. 네. 그때 입법 발의했다가 통과를 못 시켰어요. 결국 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제가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년에 대권 도전해야 되는데 바빠갖고 대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등록금 네. 상한제법을 통과 못 시키고 네. 여러분 개념 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이요. 아 대중들에게 알리기는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좋지만 진정으로 반값 등록금 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해놓고 매년 20%씩 올라가면요 5년 뒤에 1,500만원 되고 또 그때 가면 반값 해봐야 750만원이에요 지금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하면서 동시에 등록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해서 한 7년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6년 전서부터 제가 2005년도에 잘못 쓰셔놓고 그때부터 1년에 17%씩 다 올라갔어. 적게는 막 7%. 그래서 반값 등록금 하기 이전에 등록금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인상되어 있으니 인상되어 있으니 딱 동결하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됩니다. 네. 향후 4년 내지 5년 동안 등록금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정권 갖고 안 됩니다. 네. 그 근혜 누나 갖고도 안 됩니다. 네. 내년에 정권 교체해야지 등록금 억제하고 반값 등록금 할 수 있다. 아, 그런데 문제를... 오늘 박수하시는 분, 딴 나라 가서 프라이치인지 제가 다 알겠어요. 기억이 나는 국회의원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BBK처럼 또, 네. 명예훼손으로 또 감옥 가. 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한나라당 오늘 다 반대했습니다. 이니셜만. 아, 이니셜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있는 찌질이, 민주호 네. 장관님이 대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 나 명예훼손으로 구속시켜! 이주호 장관은요, 제가 17대 때 같이 국회를 했을 때, 이거 반드시 이거 국정원들 녹음해 갖다 드려야 돼. 중국 남경의 요산, 그게 1,100개 단위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600개 단위에서 퍼졌어요. 기절했어. 그거를 국회 국위성 정문위원회 얻고 왔는데, 그때 내가 중국에서 밟아먹고 왔어야 되는데, 가만 놔두니까 살아갖고, 교육자부 장관이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내년에 1조 5천억 푼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질적 그 등록금 실질적으로 한 11, 2%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1조 5천억 준다는 게 받으세요. 출제 언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법안을 바꿔야 돼요. 대학이 자기 돈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정 투입해야 되는데 법안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7대 때 국회 교육위 소속이었고요. 내년 4월 10일 당선되면 또 교육입니다. 그래서 1차 출마 선언하신 거 아닙니다. 당선되면. 그래서 2차적인 과제가 내년 4월 11일 날 정봉주를 국회로 또 꼭 보내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월에 이거는 교육 문제는 등록금 문제는
그냥 우리가 해주십시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철학의 충돌입니다. 온몸을 던져서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 수업에 나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더 결연한 자세로 내년에 기필코 정권 교체를 하자. 그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인하 가능하다. 그 전에 4월 11일 날 저를 먼저 국회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